안녕하세요, 데보울의 카노입니다. 이번 게임은 크베들린 부르크의 돌팔이 앞장서라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노란색, 검은색,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약재 서적 타일이 있고요. 플라스크 타일, 봉인 타일, 천 주머니, 루비, 점괘 카드, 약재, 불꽃 마커, 주사위, 물방울 마커, 승점 마커, G마커, 개인판 4개, 승점판이 있습니다. 우선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는데요. 시작 플레이어는 최근에 요리를 한 사람이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 시작 플레이어는 점괘 카드를 모두 섞고 이처럼 뒷면이 보이게 쌓아서 자신의 앞에 넣고 승점판을 가운데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꽃 마커를 라운드 틀에 1에 놓고요. 봉인 타일 이 두 장은 0이 적힌 면이 보이도록 놓고, 루비와 보너스 주사위를 이 승점판 옆에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 약재 서적 타일 중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약재 서적은 각각 제1에서 4권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처럼 책 아래쪽에 삐져나온 기름끈의 수로 1권, 2권, 3권, 4권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게임이 처음이시라면 다섯 색깔의 약재 서적 중 이 1권 세트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게임을 준비할 때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검은색 이 약재 서적 타일만 가운데 펼쳐둡니다. 노란색은 2라운드 때부터, 보라색 약재 서적은 3라운드 때부터 사용합니다. 약재칩은 각 색깔별로 모아서 해당하는 약재 서적 아래에 쌓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자 주머니 1개, 톳 1개, 톡과 색깔이 같은 승점 마커, 물방울 마커, G마커 1개씩 가져가고, 물방울 마커는 톡 한가운데에 0이라고 적힌 거품칸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속과 색깔이 같은 이 플라스크 타일을 가져가 소 오른쪽 아래에 접시에 놓고요. 이때 이처럼 물약이 보이는 면이 보이게 놓으시면 되고, 이 G마커는 플라스크 접시 왼쪽에 이 작은 그릇에 놓으시면 되고요. 루비 한 개를 루비 주머니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약재칩을 가져왔는데요. 하얀색 1짜리 4개, 하얀색 2짜리 2개, 하얀색 3짜리 1개, 주황색 1짜리 1개, 초록색 1짜리 1개를 가져가 각자의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게임은 9라운드로 진행되고, 불꽃 마커를 현재 라운드를 표시하고요. 게임은 총 3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장 게시 단계. 라운드가 시작되면 시작 플레이어가 점괘 카드 매니 한 장을 뽑아 공개하고, 이 점괘 카드 내용을 읽어주고 승점판 옆에 앞면으로 펼쳐줍니다. 이렇게 공개된 점괘 카드 효과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적용되고요. 점괘 카드 중에는 노란색이나 보라색 약재를 획득하게 만드는 카드도 있는데, 해당 약재를 획득하려면 반드시 그 색깔 약재 서적이 현재 라운드에 사용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점괘 카드를 공개했을 때 보라색 점괘 카드라면 즉시 적용하고요. 파란색 점괘 카드라면 이번 라운드가 끝날 때 또는 이번 라운드 내내 적용됩니다. 그리고 G마커를 전진하는데요. 현재 승점 1위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현재 승점 1위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 사이에 짓고리가 있다면 짓고리가 있는 만큼 각자 자신의 물방울 마커부터 짓고리를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이 파란색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현재 1위 플레이어와 사이에 짓고리가 이처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 소태에 있는 물방울 마커에서 두 칸 움직인 곳에 짓고리 마커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첫 라운드를 시작할 때는 모두가 승점이 0점이기 때문에 이 짓고리 마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량 만들기 단계.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한 번에 한 개씩 주머니 안을 보지 않고 무작위로 약재칩을 꺼내 자신의 소태에 놓는데요. 이때 차례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시에 이 단계를 진행합니다. 약재를 놓을 때는 자신의 물방울 마커 또는 G마커를 기준으로 약재칩을 이 약재의 품질값만큼 떨어진 거리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약재의 품질값은 최소 1에서 최대 4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머니에서 이 품질값의 이 하얀 약재를 꺼냈다면 두 칸만큼 건너뛰고
약재를 놓으시면 되고요. 이 중간중간에 생긴 빈칸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매번 약재를 하나 꺼내서 놓은 뒤 약재를 더 꺼낼지 아니면 여기서 물약 만들기를 그만둘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게임에는 소폭발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물약 만들기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주머니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폭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솥에 놓인 하얀색 약재 품질과 총합이 이처럼 7을 초과했다면 꽝꽝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솥이 폭발한 것으로 취급하는데요. 자신의 솥을 폭발시킨 플레이어는 물약 만들기를 즉시 그만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꺼낸 이 약재는 솥에 놓입니다. 그리고 소폭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처럼 하얀색 약재에 적힌 품질과 즉 숫자만 계산하고요. 다른 색깔, 저는 초록색이나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등 다른 색깔 약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괘 카드와 연관된 행동이나 약재 특수 행동은 소폭발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약재 특수 행동과 플라스크 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재에는 특수 행동이 붙어 있는데요. 우선 하얀색 약재와 주황색 약재에는 특수행동이 없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약재의 특수행동은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 해당하는 이 약재 서적들을 보고 즉시 행동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행하기 싫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보라색, 검은색 약재의 특수행동은 물약 만들기 단계가 끝난 뒤에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플라스크 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방금 꺼낸 약재가 이처럼 하얀색 약재라면 플라스크 타일을 사용해서 방금 꺼낸 하얀색 약재를 다시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플라스크 타일을 뒤집은 뒤 이 하얀색 약재 타일을 자기 주머니에 다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크 타일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솥에 하얀색 약재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높은 수가 나왔을 때 솥이 폭발할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겠죠? 하지만 방금 꺼낸 하얀색 약재 때문에 솥이 폭발했을 때는 플라스크 타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한 플라스크 타일은 반드시 뒷면으로 뒤집어야 하고요. 플라스크 타일을 다시 앞면으로 뒤집기 전까지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물약 평가 단계. 모든 플레이어가 물약 만들기를 그만두었다면 물약 평가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솥에 마지막으로 약재를 놓은 거품 칸에 이 바로 다음 칸이 이번 라운드의 득점 칸이 되고요. 각자의 득점 칸을 기준으로 물약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소폭발 여부는 영향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약 평가를 했다면 물약 평가 단계의 소단계를 진행하는데요. 소단계는 승점판 가운데에 이처럼 표시되어 있고요.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왼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너스 주사위인데요. 우선 솥을 폭발시킨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플레이어 중에서 자신의 득점 칸에 적힌 번호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보너스 주사위를 굴립니다. 이때 번호가 같은 거품 칸이 있는데요. 만약 번호가 동률이라면 득점 칸의 위치가 솥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진 플레이어가 보너스 주사위를 굴리고 만약 이것도 동률이라면 동률인 모든 플레이어가 이 보너스 주사위를 굴립니다. 보너스 주사위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숫자 1과 2는 각각 승점 1점과 2점이고요. 루비가 그려진 것은 루비 한 개를 획득하시면 되고요. 물방울이 그려진 면이 나왔다면 자신의 물방울 마커를 한 칸 전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이 그려진 것은 주황색 약재 한 개를 획득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단계로 이 약재 특수 행동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자신의 득점 칸에 이처럼 루비가 그려져 있다면 루비 한 개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폭발은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로 승점을 획득하는데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자 득점 칸에 적힌 승점을 획득하시면 되고요. 만약 게임을 하시다가 솥에 그려진 제일 끝 거품 칸까지 도달했다면 마지막으로 약재를 33번 거품 칸에 놓고 국자를 자신의 득점 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솥을 폭발시킨 플레이어는 승점과 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요.
토수를 폭발시키지 않은 플레이어는 승점과 돈을 둘 다 얻으니 꼭 이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약재를 구매하는데요.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약재칩 한 개를 구매하거나 색깔이 서로 다른 약재칩 두 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약재를 구입하는 돈은 자신의 소태 마지막으로 놓은 약재 다음에 이 승점과 같이 표시되어 있고요. 약재칩의 가격은 약재 서적 타일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돈은 라운드가 끝나면 사라지니 가급적이면 돈을 다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정 약재칩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 해당하는 약재칩은 구매가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약재 구매를 끝냈다면 각자 서태해 놓은 약재와 새롭게 구매한 약재를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라운드 종료인데요. 각 플레이어는 자신이 보유하는 루비를 소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방울 마커 전진시키기. 루비 두 개를 소비하여 자신의 물방울 마커를 한 칸 전진시킵니다. 이렇게 한 번 전진한 물방울 마커는 라운드가 지나도 물방울 마커의 위치는 초기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플라스크 채우기. 루비 두 개를 소비하여 자신의 플라스크 타일을 앞면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다음 라운드부터 바로 플라스크 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까지 채웠다면 각자 자신의 G 마커를 수태에 있다면 꺼내 제자리에 놓고 시작 플레이어는 점괘 카드 더미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기고 점괘 카드를 넘겨받은 플레이어가 다음 라운드의 시작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불꽃 마커를 다음 칸으로 옮기고 새 라운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트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트랙을 보면 지금이 몇 라운드인지 이번 라운드가 시작할 때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라운드 때는 그냥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2라운드가 시작될 때는 노란색 약재 서적을 추가하시면 되고 3라운드가 시작될 때는 보라색 약재 서적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라운드 트랙에 그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재 서적이 추가된 라운드부터 해당 약재를 구매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6라운드가 시작될 때는 각자 자신의 주머니에 이 하얀색 1을 한 개씩 넣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9라운드가 끝나면 각 플레이어는 루비 또는 돈을 소비해서 승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루비는 두 개당 1점이고요. 돈은 5원당 1점입니다. 9라운드가 완전히 끝나면 게임은 종료되고 승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마지막 라운드에 득점칸이 더 먼 쪽이 승리하고 만약 이것도 동점이라면 공동 우승입니다. 여기까지 크베들린 부르크의 돌파리 약장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